안녕하세요. 헬로 테딩뚜개입니다. 네, 드디어 완성했고요. 아래는 스커트에 입어봤어요. 좀 짤뚱하게 떴고 굉장히 이렇게 정장스러운 옷이기 때문에 네, 스커트하고 좀잘 어울릴 것 같고 또 느낌이 또 청바지에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네, 스트라이프 패턴이 또 경쾌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예. 청바지하고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이건 바텀업 방식이라서 아래에서부터 떠 올라가는 방법이고요. 재킷 형태로 아래에서 이렇게 똑 떨어지게끔 고무단을 넣지 않았어요. 이 기법도 예, 깔끔해요. 네, 그리고 손목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살짝 각도를 조금만 맞춰볼까요? 네, 이러면 좀 정면 각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해요. 손을 한번 내리고 차렷 해볼게요. 군더더기 없는 정말 깔끔한 패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뒷판 시작했고 앞판 영상 2차로 준비되어 있고요. 팔소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좀 뭔가가 예, 결코 고급집니다. 네, 패턴도 이렇게 살짝 일반적인 스트라이프에 이렇게 땡땡이 도트 패턴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렇게 음각이라고 하나요? 양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고급스럽고요. 이 버튼단은 그 저의 버튼단 만드는 영상이 별도로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은 제가 일부러 너무 벌어지지 않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라운드를 좀딱 맞게 했어요. 그래서 오픈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닫았을 때 추워 보이지 않고 네. 그리고 불편함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 목이 너무 겨울께 휑하면은 추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라운드를 딱 맞췄습니다. 네, 저는 77 사이즈예요. 가슴 둘레 100을 기준으로 하시면 맞고요. 어깨는 한국 여성의 기본 어깨 34인데 예, 그 어깨를 원치 않으시고 더 크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면 겨드랑이 파임을 때좀덜 파시면 돼요. 그리고 예, 전체적인 이미지는 이렇고요. 그러면 배색은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런 밝은 색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예, 흔하게 밝은 색을 정장을 구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겨울 스타일은. 그래서 이렇게 니트 스커트에 같이 한번 매치해 봤는데요. 그리고 예, 한번 이런 밝은 색으로도 한번 정장 느낌의 니트 재킷 만들어 보세요. 그럼 튜토리얼 뒷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코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현재 15수 4합이고요. 102코를 우선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102코를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안뜨기, 겉뜨기 뜨면서 메리야스 뜨기를 해주겠습니다. 메리야스 뜨기로 10단을 떠주었습니다.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해서 10단 떠주었고요. 이제 배색이 될 스트라이프 배색실을 같은 4합으로 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실은 이대로 두고요. 한쪽 편에 두시고요.
배색이 되는 배색 일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뜨시는데 첫 코는 꼭 배색 흰색과 함께 떠줍니다. 첫 코만 그렇게 떠줘요. 그래서 바탕실과 배색 일실 두 가지를 다 같이 걸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첫 코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두 번째 코, 세 번째, 두 단을 떠줍니다. 배색 일실로 끝까지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겉뜨기, 안뜨기 해서 두 단. 계속 패턴은 메리야스 뜨기가 되는데, 배색 이실이 이제, 작업이, 별도의 작업이 들어가는데, 두 단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단을 뜨고 나면, 이제 배색 이실을 뜨도록 할게요. 그때 메인실과 배색실을 함께 한 코로 떠줍니다. 그렇게 한 후에 메인실을 한쪽으로 빼주시고 배색 일실을 한 코만 떠줍니다. 그리고 배색 이실이 될 것을 도트무늬 땡땡이를 넣을 실을 한코 떠주시는데 이렇게 U자를 만드셔서 거는 게 가장 걸기가 쉬워요. 이렇게 해서 U자로 걸어줍니다. 네, 그래서 한 코를 떠주시고 난 다음에 얘를 한번 꽈줘요. 그러면 조금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렇게 한 후에 다시 한번 걸어주시고 다시 넣었던 코에 다시 넣어서 한 코를 이렇게 세 코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나면 배색 일실로 한 코, 두코 떠주시고 다시 배색 이실로 다시 한번 한 코를 세 코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 코, 두 코, 배색 일실, 배색 이실로 한번 감고 다시 한번 코를 떠줘서 세 코. 이걸 끝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 남죠? 마지막 한코 배색으로 뜨겠습니다. 저는 스틸 바늘이라 조금은 미끄러운데요. 이렇게 해서 하고 배색 두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로 올때 중요한데요. 이제는 이 배색 이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커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실을 조금 남겨두시면 실 정리하실 때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배색 이실로만 안뜨기로 떠가는데 이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뜨기, 안뜨기 하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실을 두고 배색실이 됐을 때, 배색이실이 됐을 때, 거기에서는 겉뜨기 해줍니다. 요렇게. 겉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안뜨기로 와서 두 개를 안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안뜨기 했던 걸 앞으로 해서 겉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안뜨기 하겠습니다. 아, 겉뜨기. 예. 다시 올릴게요. 안뜨기, 배색 일실로 안뜨기 두 코, 다시 겉뜨기로 가서, 예, 이렇게 넣으니까 훨씬 편한데요. 이렇게 넣고, 겉뜨기 해줍니다. 해서 앞으로,
이제 안뜨기 끝까지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동글동글하게 예쁘죠? 안뜨기로 이렇게 끝까지 왔고요. 뒤집어서 겉뜨기 할 차례인데 이제는 한 코를 이 메인실과 배색 1실을 함께 해서 첫 코만 떠줍니다. 그리고 배색 2실을 1실을 이용해서 네, 떠주도록 할게요. 겉뜨기로 떠주시고 안뜨기로 떠오시면 갔다 왔다 해서 두 단을 더 떠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두단 있죠? 위에서도 두 단이 있게끔 해서 여섯 단총 뜨도록 하겠습니다. 예. 겉뜨기로 갔다 안뜨기로 떠서 오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요런 땡땡이 패턴이 나와요. 그리고 만졌을 때도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보리, 민트 그레이 믹스고요. 예, 괜찮아요. 요런 색깔이에요. 예, 잘 보이시죠? 예, 요런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래에서부터 쭉 떠나가시는데 30cm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102코로 했을 때몇 센치가 나오냐면 가로 몸판이 50, 좀 전에 재 썼는데 한 손으로 재니까 예, 정확히 재야겠죠? 예, 53cm 나옵니다. 53cm. 53cm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가. 네, 그럼 또 옆으로 또 사이드가 꿰매줘야 되기 때문에 한 50, 반지름이 50, 이 정도 나오게 될것 같아요. 네, 예쁜 작품 만드세요. 우리 30cm가 될 때까지 뜨시고 난 다음에 겨드랑이 파는 것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겨드랑이를 이렇게 30cm를 다 뜨고 난 다음에 겨드랑이를 이렇게 팠습니다. 양쪽으로 똑같이 파야겠죠? 예, 뒷판이니까요. 양쪽으로 이렇게 깊게 팠어요. 왜냐면 몸을 편하게 입기 위해서 예, 가슴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가슴이 좀 없거나 편하게 입고 싶지 않고 타이트하게 입고 싶다고 하면 시작 코를 12코 정도 더 빼시고 양쪽으로 6코 줄이는 거를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편하게 그리고 가슴 둘레를 좀 편하게 넉넉하게 하고 싶어서 요렇게 줄였습니다. 줄이는 코스는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단에서 6코를 한번 줄였고요. 두 번째 단에서 5코를 한번, 두 번째 단에서 4코를 한번, 두 번째 단에서 3코를 한번, 두 번째 단에서 2코를 한번, 두 번째 단에서 한 코를 한 번. 양쪽에 좌우 균형 있게 그렇게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양쪽이 똑같이, 예, 겨드랑이가 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언제까지 이제 쭉 뜨시면 되는데요. 언제까지 뜨시면 되냐면 여기 첫 번째 단에서 6코를 줄이던, 예, 첫 번째 단에서 6코를 줄이던 바로 거기에서부터 저는 줄이면서 패턴을 들어갔거든요. 줄이면서 거기에서부터 쭉 재서 20cm가 될 때까지 쭉뜬 다음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겨드랑이를 파고 예, 파면서 그 높이부터 재보면요. 여기서부터 재볼게요. 재면 21코가 나오는데, 예,
참고해 주시고요. 패턴이 하나, 둘, 셋, 네 번 들어갔습니다. 21코가 나오고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뒷목 파기, 어깨 경사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끝에서 둘, 넷, 여섯 코에서 마커 하나 끼워 주시고요. 또 둘, 넷, 여섯 마커 둘, 넷, 여섯 예, 여기다 마커 그리고 둘, 넷, 여섯 한 다음에 좀 다른 마커를 끼워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뒷목 파임을 할 거거든요. 이 뒷목 파임에서 세 코를 할 건데요. 두 코, 세 코, 두 코 이렇게 뒤를 팔 거예요. 세 코, 두 코. 예,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해두면 굉장히 편해요. 보시는데도 편하고 둘, 넷, 여섯. 네, 한 번에 쭉 다 경사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침핀 꽂는 거랑 똑같아요. 미싱 쇼잉 하실 때 미리 이렇게 시침핀을 꽂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마커를 끼워주시면 정말 작업하시기가 좋습니다. 네, 이쪽에서도 6코, 6코, 6코 하고 좀 다른 마커를 끼워주시고요. 여기에서도 3코, 2코, 네, 2코 이렇게 걸어주시면 지금 현재 다 걸렸습니다. 마커가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6 마커, 6 마커, 6. 그 다음에 뒷목 파기 할 마커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3둘, 3둘 이렇게 했고요. 6, 6, 6 이렇습니다. 네, 여기는 뒷목 파일 거고 여긴 어깨 경사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색 1이 되었던 색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커트해 주었습니다. 이제 끝까지 뜰 건데요. 어디까지 쭉 뜨면서 마지막 마커 전까지만 뜰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색으로 뜨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저는 메인 색으로 갑니다. 네, 잘 집중해 주시고 우리 쭉 보도록 하죠. 쭉 끝까지 이거는 원샷으로 가도록 할게요. 마커 옮겨주시고 마커 옮기면서 가도록 하죠. 네, 끝까지 어디까지? 여기 마커 전까지 마지막 마커 전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마커까지 오셨으면 네, 마커가 왔죠. 그럼 이 마커는 빼주시고요. 뒤집어 줍니다. 턴 하시고 이제 드디어 가자코를 뜰 때가 됐습니다. 뒤로 해서 반코만 걸어주시고 안뜨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저는 컨티넨탈로 할게요. 반코를 이렇게 걸어주시고 안뜨기로 어디까지 예, 원샷으로 가겠습니다. 끊지 않고 가겠습니다. 예, 영상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뒷목 파기 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르게 뜬 마커가 있죠. 바로 그 마커까지만 마커 다르게 끼워둔 마커 앞으로 다섯 코만 가겠습니다. 그럼 다섯 코를 가면 뭐가 나오죠? 마커가 또 나옵니다. 마커를 빼주시고요. 턴. 다시 당연히 가짜코 반코 걸리기 해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마지막 마커가 나올 때까지. 네,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화면을 끊지 않고 갈 거니까 잘 보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죠, 마커가. 네, 마커 옮겨주시고 마커 옮겨 빼주시면 돼요. 마커는 빼주시고 네, 역시 턴 턴 해주시고 방코가 걸리게 하신 후에 네, 요렇게 뒤로 가시는데 역시 뒷목파기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색다른 마커 놓고 넘어가고 하나, 둘, 세 코 하시고 마커 빼주시고 네, 다시 턴 재밌죠? 가자코, 방코 걸리게 하고 네, 이번에는 뒷목 파기 하기 위해서 특별히 표시한 요 마커까지만 오시면 돼요. 이 마커를 네, 체크해서 이 코에 마지막 코에 이렇게 체크해 둘게요. 꼭지점이 어딘지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한 코를 네, 여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이 한 코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여기서도 아래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 한 코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 코를 만들어주고 네, 가장 솟는 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줍니다. 어떻게? 잘 봐주세요. 쭉 뜨는데 가짜 코가 만든 게 나오죠. 그 코가 뒤로 가게 하고 떠야 할 코 한 코를 앞으로 가게 해서 겹쳐서 한 코로 만들어줍니다. 메꿔졌죠. 다시 한 군데 더 남아있죠. 끝까지 가다가 예, 끝까지 가다 가짜 코 뒤로 하고 떠야 할 코를 앞으로 해서 두 코를 한꺼번에 떠줍니다. 네, 이제 끝까지 가주겠습니다. 네, 한쪽 편은 어깨 경사와 뒷목 파기가 끝났어요. 이제 뒷면으로 쭉 떠서 반대편도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집으셔서 이제 안뜨기로 떠나갈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안뜨기로 쭉 떠나가는데 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여기 가짜 코 하나 만들어진 거 있죠? 뒷목 파기 부분. 예,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거기가 구멍이 뽕 납니다. 네, 끝까지 가주겠습니다. 네, 요렇게 안뜨기로 쭉 가시다가 보면은 가짜 코, 뒷목 파기에서 가짜 코 하나가 나와요. 뒷목 파기에서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뻥 뚫어지는 데가 있죠? 떠야 할 코를 앞으로 가게 하고 가짜 코를 뒤로 가게 해서 안뜨기 네, 했죠? 하나 또 더 남아 있습니다. 가짜 코와 떠야 할 코를 앞으로 가게 하고 가짜 코를 뒤로 가게 해서 한 코 떠줍니다. 그러면 아주 매끈하게 구멍이 없이 뒷목 파이고 경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네, 이제부터서는 이대로 일자로 쭉 가는데 어디까지? 마지막 마커 전까지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쭉 안뜨기로 떠오면서 마지막 마커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마커는 빼주시고요. 네, 턴 여기는 뜨지 않고 턴 해줍니다. 네, 이제 가짜 코 방코 걸어서 어디까지 뜨냐면 쭉
뜨면서 뒷목 파기 하기 위해서 마커를 걸어 놓은 게 있죠. 그 마커를 옮겨 주시고 다섯 코 뒷목을 이제 파줄 거예요. 세 코 갔죠? 다섯 코 가줍니다. 그러면 또 마커가 나올 거예요. 그러죠? 그럼 마커를 빼주시고요. 턴. 이보다 자세한 최고의 설명은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다시 가짜 코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제 어디까지? 마지막 마커까지 가줍니다. 마지막 마커요. 네, 누가 제가 처음에 이걸 배울 때 시행착오 있기 전에 배울 때 이런 걸 가르쳐줬으면 내가 더 예쁜 작품을 빨리 시작했을 텐데. 네,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소리도 하네요. 마지막 마커 빼주시고 예, 역시 또 턴. 네. 그래서 가짜 코 해서 여섯 코. 예, 뒷목 팔 거예요. 마지막 마커까지 세 코, 하나, 둘, 세 코 하고 나면 마커 빼주시고 네, 턴. 가짜 코, 반코 걸게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끝까지 가시는데 끝까지 가시면서 가짜 코가 나올 거예요. 그때 떠야 할 코와 한꺼번에 한 코로 만들어 주시는데 가짜 코가 뒤로 걸리게끔 해서 두 코를 한 코로 예, 끝까지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완전 고수의 스킬이죠. 그렇게 해야 예, 뜨는 맛이 있죠. 맨날 똑같은 것만 뜨시는 것도 좋죠. 예, 하나라도 하시는 게 즐거움인데 이런 고수의 스킬들을 예, 저희 채널을 통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죠. 이렇게 가짜 코를 뒤로 하고 떠야 할 코를 앞으로 해서 예, 안뜨기 쭉 해서 건편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직 한 코를 더 정리해야 돼요. 마커가 하나 남아있죠. 요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시죠. 그런데 보겠습니다. 쭉 이제부터 가도록 하죠. 봅니다. 한 코 뜨고 예. 또 한 코 떠서 쭉 가는데 저는 코막음을 하지 않을게요. 왜냐? 이거는 제가 앞판을 뜨고 예, 연결을 돗판을 마무리로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입었을 때 그렇게 몸에 걸리는 게 없어서 너무 예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여기서 마커를 빼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에서 한 코 빼주시고 여기에서도 아래에서 한 코 빼주셔서 두 코를 한꺼번에 한 코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엣지가 만들어졌죠. 여기에도 엣지 부분에 그걸 마커를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좀 좋겠죠. 반대편도 그렇고 예, 반대편도 이게 엣지 부분에 마커를 체크하겠습니다. 네, 모서리 부분에 마커를 걸어두시고요. 이제는 쭉 떠나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가짜 코가 있죠. 가짜 코를 뒤로 가게 해서 해주시고요. 이제부터서는 틀려요. 여기서부터는 엣지를 하고 난 뒤부터서는 코막음을 할 거예요. 예, 그거를 아직 설명을 안 드렸군요. 예, 여기 엣지를 하고 마커를 꽂고 난 다음부터서는 네, 예,
엣지를 하고 난 네, 이렇게 엣지를 하고 마커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주시면 이 엣지 부분이 체크가 잘 되겠죠? 네, 이제부터서는 코막음을 해줍니다. 뒷목 코막음.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예, 보겠습니다. 뒷목 코막음 할게요. 네, 이렇게 뒷목 부분만 다 코막음 할 거예요. 어깨 경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코막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가짜 코는 떠야 할 코와 같이 겹쳐서 코막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원샷으로 가볼까요? 뭐 코막음은 너무 쉽지만 이게 또 가짜 코가 양 사이드에 다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코막음을 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어디까지 여기 엣지 부분까지 한 코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코에서 제가 코를 안 걸어놨어요. 예, 근데 만든 코가 여기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예, 여기에서 엣지를 하나 만들었네요. 여기서 예, 열여덟 코를 뒤로 가면 엣지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엣지까지 예, 엣지를 중심으로 코를 까지만 뜨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코를 막아주시면 돼요. 네, 계속 코를 막아주겠습니다. 네, 여기 엣지까지 그러니까 18코를 제외한 19코가 되죠. 엣지를 한 코 만들어줬으니까 19코를 제외한 코를 코막음 해주고 영상 이어갈게요. 네, 이렇게 코막음을 19코를 남긴 다음에 코막음을 다 했어요. 예, 이렇게 코막음을 다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보면은 별도의 어깨 핀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근데 어깨 핀이 없으신 분은 실에다가 꿰어 두셔도 되고 이 바늘 뭐 이제 뭐 치아우구 케이블이 있으시면 그 케이블을 이용하셔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예, 편하실 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둘게요. 그리고 이 어깨 부분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엣지 코하고 이 여기는 이제 실이 다 됐으니까 끊도록 할게요. 예, 너무 터프하죠? 예, 이렇게 하면 아래에서 엣지 가짜 코를 하나 끌어드릴게요. 이렇게 아래에서 그렇게 해서 뜰 때 요걸 하나를 같이 뜨도록 할게요. 그러면 훨씬 좀 매끄럽게 됩니다. 요렇게 저는 옮겨줄 건데요. 어깨핀이 없으신 분은 치아우 케이블로 그냥 걸어두셔도 되고 뭐 실에 돗바늘에 실을 꿰어서 요렇게 옮겨주셔도 돼요. 우선은 요렇게 옮겨주시고 예. 그래서 어깨를 하나 해뒀고요. 네, 이쪽 어깨도 이렇게 걸어주도록 할게요. 예, 여기서는 구멍이 안 났잖아요. 여기서는 구멍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두었는데 이쪽에서는 구멍이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어깨핀만 끼워주면 될 것 같아요. 끼워주고 난 다음에 영상 마무리하려고 정리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선 경사 들어갔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패턴이 아래 있으니까 경사가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경사 넣었고요. 이쪽 편도 이렇게 경사가 매끄럽게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뒷목이 사실 이렇게 라운드로 파이지 않으면 입었을 때 여기가 뿔뚝하게 튀어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만큼 훨씬 고
고급지게. 니트는 정말 잘못하면 저렴해지고 아주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고급져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사 완성됐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엔 앞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